자, 501페이지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 이 개념은 좀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기본 이론 강의들 할때좀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전에 뭘 했냐면은 무효라는 건 뭐였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였죠. 취소는 뭐죠?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당했으면. 그 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다. 다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유효이긴 한데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유효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도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해요. 해제.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합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는 취소는 할 수는 있지만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해제는 뭐에 대해서만요? 계약에 대해서만 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가 달라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도 얼추 아실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는요,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할수 있어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있습니다. 이거 공부할 거예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라는 데 차이점이 있어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한테 아니 왜 이렇게 팔까 말까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 제가요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 중이어서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냐면 단 매도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하고 그 사항을 계약서에 넣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 매도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이거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만든 것이니까 약정 해제 사유 가능하니까 해제라고 해야 되지 취소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취소 계약이라는 거 없어요. 취소 계약이라는 건 없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해제 계약 합의 해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잘못 산것 같아. 사지 말아야 될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로. 근데 전화한 거죠. 아유, 제가요, 어제 사긴 샀는데, 아,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럽시다. 그래서 합의로 취소했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화해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아, 제가요, 어저께 사긴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요거 해제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럽시다. 그럼 뭐한 거죠? 해제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취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존재하지만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쌍방 간의 합의로 해제 계약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 이런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뭐 돈을 얼마를 주고 유명한 인터넷 그 뭐죠?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돈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 공조문을 알게 된 거죠. 세상에 공조문은 공짜래요. 아이씨. 그럼 그거 필요 없잖아요. 얘가 전해가지고. 아이, 저 있잖아요. 어제 그 가입하고 돈 보냈는데, 이거 나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뭐예요? 해제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취소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죠. 마음 바뀌었다는 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잉크 쪽에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환불해 드릴게요.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해제 계약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 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교재 해볼까요? 501페이지 보시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해제다. 따라 2번 성질, 해제할 때는 이러한 요건이 있어서 이두 가지 해제 계약은 빼고요. 해제할 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조라는 것이니까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된다. 넘기셔가지고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해제계약 합의해제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약정해제 다른 점. 자, 만약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이 해외로 이민계약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나 계약을 해제하겠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약정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실제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해제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퀴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할 겁니다. 우리 기초 강의니까 기본 개념만 잡을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취소. 차이점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고, 해제 조건과 철회에 대해서는 오늘 안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해제권에 발생해서 1. 약정 해제권.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미리 해제권을 유보하게 된 경우 우리가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 사유라고 하고요. 50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정 해제가 나와요. 이거 정리할 건데 정리하는 이유는 뭐죠? 기초 강의라서 일종의 용어 정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 사유는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계약은 언제 해제하는 거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뭐였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째, 이행지침이다.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예요. 다시 말하면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죠. 두 번째, 이행불능. 고의나 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거.
못하게 된 것이 뭐예요? 이행불능. 세 번째,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이행. 그다음에 네 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요네 가지가 대표적인 뭐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자, 이행지체가 뭐라고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행불능이 뭐라고요? 할수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불완전이행이 뭔가요?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채권자 수령지체가 뭐입니까? 채권자가 수령을 안 받는 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 이게 뭐죠? 채권자 수령지체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교재 지금 504페이지 보시면 폐가 나와 있죠. 자, 이행지체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것은 돈은 불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못 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수 없는 절대적 불능만을 의미해요. 돈 없는 거는 내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 불능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능이 아니라 지체예요. 그래서 돈안 주는 건 항상 예외 없이 뭐예요? 이행지체인 거예요. 자, 오늘까지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채무불이행이죠? 이행지체인 거죠? 그러면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는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번더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 돈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오늘 당장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5일 동안 더 여유를 주겠다. 5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이 5일 동안 이행해라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행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행위. 두 번째, 상대방이 올해 또 여기서 문제가 나왔죠.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자, 정기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환갑잔치 하는 날까지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결혼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결혼식 끝나고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는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오늘까지 돈 주기로 했거든요. 전화했더니 안 줘, 짜샤. 이게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위해서 굳이 또 다시 안 준다고 그래도 며칠까지 줘야 돼. 또 최고. 이거 깐죽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는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행불능은 할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따라서 굳이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책임 발생하지 않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유형 부담이잖아.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이 되려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고요.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불완전이지만 추후에 나중에라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불완전하고 추후에 완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행 물론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다. 어떤 채무요? 수령할 채무. 받을 채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도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법정 해제 사유예요. 아, 복잡해졌나요? 자, 우리가 아직 민법에 대한 기초가 불완전한 상태라면 지금 제가 떠든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초로서 잊지 말자고요. 자, 해제는 언제 합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하는 거다. 그죠? 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할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로. 일단 이두 가지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505페이지에 상단에 544조가 있죠. 자, 읽어볼까요, 제가요? 당사자 505페이지입니다.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 때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507페이지예요. 자, 5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45조죠. 자, 507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성질입니다.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게 뭐죠? 정갱이죠.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존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자, 508페이지입니다. 이행불능우려는 법정해제권에서 546조죠. 508페이지 중간입니다. 508페이지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자, 이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뭐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509페이지 보시면 그 밖에 사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기초 강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510페이지 오시면 해제권의 행사가 나와요. 자, 일단 자유다. 해제권자가 꼭 해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든 그만 안 해도 그만 지 마음인 것이고. 나번 해제권 행사 방법. 해제권의 행사는 단독 행위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고요. 물론 우리 민법은 분류식 행위가 원칙이니까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문자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는 거죠. 4번, 해제 의사표시가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물권법 하면서 지역권 하게 되면 정확히 알게 되는데, 다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예요. 우리 기억할 것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거든요. 따라서 해제권자가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게 된다고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 514페이지 오시면 이제 511페이지 봤죠? 이제 51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해제 소급해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죠? 무효가 된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자고요. 계약이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한 것이 존재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14페이지 오시면 원상회복 의무가 나오죠. 기억할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꼭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입니다. 법정 이자는 연 5%입니다. 그래서 원상 해제가 되면 이행한 금전 돈은 원상회복 돌려주거나 돌려받아야 되는데,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로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계약을 왜 해제했습니까? 계약을 왜 해제했죠? 채무불이행에서. 자, 우리가 불법행위가 있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해제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게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고요. 여기서 손해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행이익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해제 효과를 가지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건을 갖춰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인다. 또 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가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 원상 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는 이행됐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손해가 되고요. 또 해제로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3자는 저3자에게 해제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해제는 끝이 일단. 자세한 것도 나중에 또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518페이지에요.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해제라는 것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자, 해지는요, 뭐에 대해서 하냐면, 매매, 교환, 증여, 그런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거 없고요.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게 되고요. 특징은 해지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항하의 그 효과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임대차 계약 효과는 장래향의 그 효과가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취소와 해제가 있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은 뭐예요? 철회인 것이고, 또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할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한다. 이 정도고, 구체적으로 언제 해지를 하게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할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 우리가 기초 강의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깊이 있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고요. 자,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